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네, 코아스템이 코어 개문이고요. 스템이요? 네, 코아스템, 네. 네, 매수가와 비중은요? 17,800원에 10%요. 네, 이것도 비슷해요. 정말 제가 아까 전에 좀 전에 바이오 상담했는데 코아스템 캐몬이에요, 캐몬? 예, 최근에 상호를 참 너무나도 막연한 기대감을 기다려야 되는데 반등 주면 이것도 반등이 어디까지 올까라는 거를 제가 참 주기는 어려운데 뭐 저는 이런 기업들을 잘안 봐서 내용적인 것도 솔직히 크게는 제가 해석할 그게 잘안 보여요. 근데 최근에 이 상한가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겠죠. 근데 막 거래가 시장에 관심을 받을 정도 들어온 건 아니고요. 그리고 내용적으로 좋은 얘기가 안 좋은 얘기가 왔다 갔다 하기 딱 좋은 기업이거든요. 저는 이거 올라오면 파실 거죠, 그죠? 더 사는 것도 저는 부담스럽고 일단은 이거는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라 올라와서 좋은 얘기를 갖고 막 불타오를 때 봐야 돼요. 그러니까 막 누가 막 불을 태우면서 막 세력들이 막 끌어올려야 이 종목이 오히려 더 강하게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지 흘러내리고 있고 힘없이 밑으로 가격이 뚝뚝 떨어지면요 안 올라와요. 바이오가 그렇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더 사는 쪽은 저는 의견 안 드립니다. 상한가 가격이 11,700원대 위로 올라올 때 우리가 이거는 저는 웬만하면 내가 비중 네. 축소하면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정리하시고 이거 계속 끌고 가면 머리만 복잡해요. 나중에 막 상한가를 연속으로 가든 안 가든 그런 거 한번 있었잖아요, 옛날 코로나 때. 그래서 그런 게 다시 재출현할 거는 저는 기대하지 않고요. 올라오면은 비중을 줄여낼 수 있는 가격대를 13,000원 정도, 11,000원에서 13,000원 정도는 이 기업이 당장에 어떤 큰 리스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. 뭐 순이익도 생겼고 흐름이 좀 변화가 있으니까 기다린 쪽은 의견 드리지만 장기 쪽으로 가지 말고 비중이 안 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현금화하시고 다른 쪽으로 옮기시는 쪽 의견 드릴게요. 일단은 11,000원대, 13,000원대 부근 정도 오면은 과감한 선택을 하실 수 있다라면 꼭 하시길 바랍니다. 아시겠죠? 네, 네, 감사합니다. 잘 대응하세요.